상냥톡 사랑톡 톡톡 시즌2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햇살 좋은 계절에 또 이렇게 꽃비 내리는 날 이렇게 또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용인에서 온 소미, 소연, 홍기, 소희 엄마 김은자입니다. 일명 은자 언니 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매년 이렇게 오는 봄인데 네. 저에게 이 봄은 또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도 훅훅 올라오는 그 갱년기의 그 열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은 지난번에는 내 아이 특집을 했었고요. 오늘은 사실 그 아들 입양이 좀 많이 안 된다고 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아들을 입양해서 키우고 계신 네, 두 가정의 엄마들을 만나서 한번 아들을 키우는 그 재미에 푹 빠져 있는 두 가정의 엄마들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오늘은 아들 특집으로 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제 옆에 계시는 아주 든든하게 생기신 네, 아주 너무 든든한 네, 든든함이 넘치는 우리 네, 정아 씨, 네, 제 소울메이트예요. 정아 씨, 네, 우리 윤수준서 엄마부터 가족 소개를 좀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든든한 윤수 엄마입니다. 저는 수원에 살고 있고요. 저희 가족은 남편과 저 그리고 우리 큰딸 세영이, 윤수, 준수 이렇게 다섯 식구가 살고 있고요. 큰딸은 이제 대학교 4학년. 아, 네. 그리고 이제 빨라요. 제가 첫 번째 입양한 우리 윤수가 중학교 2학년 15살이고요. 막둥이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우리 막둥이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애썼어요, 그동안. 이렇게 네. 제가 이렇게 든든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든든 네. 너무 네. 자식들이 너무 든든한 게 너무 든든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럼 이번에는 끝난 거 맞죠? 네, 네. 네. 이번에는 우리 같은 용인에서 오신 우리 이분은 아들만 셋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들만 셋이면 얼굴이 좀 이렇게 칙칙하고 막 다크서클 이렇게 막 광대뼈까지 다크서클 내려왔을 것 같고 막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네. 뽀샤시해가지고 네 우리 이보람님, 네 우리 그 요한이 의한이 엄마 이보람님 가족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사는 아들 셋인 정한이, 요한이, 의한이 엄마이고요. 우리 큰 아들은 24살 그리고 둘째 아들은 요한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이고요. 막내아가 5학년입니다. 이렇게 아들 셋과 함께 제가 이렇게 씩씩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쪽은 든든하게 한쪽은 씩씩하게 네, 아들 키우는 엄마들의 파워가 팍팍 느껴집니다. 네.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되나요? 네, 소개 잘 들었고요. 그러면 아들을 둘씩 두 분 다 입양을 하셨는데 입양을 하게 된 계기? 네. 왜 어떻게 저도 뭐 입양을 하게 된 계기가 있지만 어떻게 입양을 하게 됐는지 이번에는 우리 이어서 우리 이보람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그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더 입양을 하게 됐는지 네. 입양의 길이 어떻게 들어서 됐는지 좀 나눠주세요. 저는 그 아들이 큰아들이 지금 24살인데 20여 년 전에 저희 이제 둘째 아이가 딸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또 이렇게 먼저 저희 곁을 떠나서 이제 천국으로 이사를 갔고요. 또 그 아이를 보내고 나서 그런 또 이렇게 시간을 10여 년 보내다가 저희 입양을 해서 저희 동생을 이렇게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주시고 간 것 같아요. 주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들 둘 그렇게 해서 그래도 어쨌든 그 선물로 줬지만 그 마음의 선물 마음을 먹을 수 있게끔 그 아이가 그런 선물의 역할을 했지만 또 결정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어떻게 입양을 하게 됐는지 마음을 먹게 됐는지 지금 요한이 다음에 또 의한이도 또 입양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그렇게 둘씩이나 먹게 됐는지 예. 동생을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이제 저희가 저희 애기 아빠랑 이렇게 자연적으로 안 돼서 너무 좀 아이는 또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키우고 싶고 그래서 입양을 어떻게 저희도 자연스럽게 알게 돼가지고 만나게 됐고요. 또 아들을 그래서 입양을 하게 되고 또
그 한 명은 좀 또 외로운 것 같아서 또 한 명을 더 선택하게 돼서 가족 또 중에 우연이가 이제 형제가 예. 있으면 예. 좋겠다. 이성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네, 네. 그래서 입양을 외롭지 않게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또 그 옆에 계시는 네. 든든한 네. 우리 정화 씨, 정화 씨, 네, 윤수준수 네. 엄마는 어떻게 그 이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입양의 문화가 높은 이곳에서 그 높은 담을 어떻게 넘으시려고 어떻게 또 입양을 또 결정해서 또 이렇게 가족이 되셨는지. 네. 네. 그 저는 사실 입양에 네. 관심이 없었어요. 아. 네. 저 이렇게 결혼을 하고 딸아이를 낳고 맞벌이를 했었고 이제 저희 남편은 그래도 이렇게 자신 형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원했지만 저는 하나 있는데 맞벌이 하기도 힘들고 하나 우아하게 키우자. 그래서 딸아이를 이제 둘이 일하면서 열심히 키우고 있었는데 사실 남편이 계속 동생 이야기를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딸아이도 별로 동생에 대해서 말이 없다가 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책가방을 같이 메고 다니는 이제 동생 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동생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우아하게 사는 걸 포기하고 딸아이가 너무 간절히 원하니까 그럼 동생을 한번 이렇게 낳아볼까? 아. 사실 또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하면 되죠. 네. 계속 남편이 입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별로 귀 기울이지 않다가 고민을 한번 해보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 입양이라는 방법도 있구나. 되게 열려 있으시다. 예, 예, 예. 남편이 저한테 이제 예. 권했었고. 그래서 3년여 동안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입양 상담의 문을 두드렸을 때는 이제 되게 좀 떨리는 마음으로 입양 준비를 했는데 정말 그 말 그대로 그 아무래도 편견과 선입견이 있는 우리나라 사회적인 맞아요. 인식에서 입양을 결정하고 고민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다들 같은 느낌이셨겠지만 아이를 딱 만나고 나서는 내가 왜 이렇게 고민을 오래 했을까. 맞아.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종이 한 장 차이였던 것 같아요. 내가 그 고민하기 전과 결정을 해서 아이를 만나기까지 그 과정이 제가 다른 분한테도 그 긴 과정을 설명할 때 그냥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눈독듯이 사라지더라고요. 그쵸. 예. 그래서 아들을 윤수를 키우면서 사실 윤수가 또 너무 예쁘고 그 요한이 어머니 말씀처럼 또 같은 상황에 이성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도 셋을 키울 계획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생 키워서 둘이면 난 충분하다 이제.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양쪽에 손잡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윤수한테 이렇게 같은 상황에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 그 남동생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셋을 키우게 됐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제일 부러운 집이 딸 둘, 아들 둘 있는 집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이거 보면 모든 게 다 있어요. 관계가. 형제, 자매, 남매가 다 있잖아요. 그러네. 둘이. 그러네. 근데 이제 이미 넷째를 결심하기에는 제가 이미 이제 너무 노쇠하기 시작해서 넷째까지는 이루지는 못했으나 네. 그래서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이 셋은 아니었는데 키우다 보니 또 너무 예뻐서 이렇게 둘이 되고 셋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들어보니까 뭐 저도 좀 비슷한 경우이긴 하지만 그 대부분이 왜 그 동생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아이를 둘째나 셋째를 출산하는 이유가 보면 대부분이 첫 아이 동생 만들어주려고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입양 가족도 출산이랑 마찬가지로 그냥 동생 만들어주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심을 해가지고 두 분도 다 보니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안 생기고 해서 저도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입양이란 방법으로 예, 또 가족이 되시고 또 입양 가족과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근데 예전에 저희가 이제 입양할 때도 그렇고 그 남아와 여아이 그 입양되는 그 비율이 아주 심할 때는 9대 1까지 됐다 그래요. 여아가 9, 남아가 1 이 정도. 실제로 저도 이제 셋째 아들을 입양하려고 할 때 사실은 딸을 입양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상담 과정에서 선생님이 아들이 너무 입양이 안 된다. 네, 어머님은 네. 위에 딸이 둘이 있으니 아들을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좀 귀가 얇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입양하게 됐는데 그만큼 아들이 입양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는 뭐 이렇게 뭐 8대 2, 9, 뭐 7대 3까지 내려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
어떻게든 뭐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 너무나 입양이 안 되니까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다들 그 물론 생각들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둘씩이나 입양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들을. 그 입양의 문턱도 우리나라에서의 그 입양의 문화도 어려운 문턱도 높은데 그 아들에 대한 그 편견들 있잖아요. 뭐 그런 편견들이 우리한테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걸 또 극복하시고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입양을 하셨는지 이번에는 먼저 키우신 우리 윤서 어머니께서 한번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예. 그 저는 입양을 결정했을 때 주변에서 이제 딸아이가 이미 초등학교를 들어갔고 아이가 이제 4학년이나 됐고 근데 동생이 없으니까 입양이라는 방법으로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을 때 아주 반대를 하진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뭐 대단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지지해 주진 않았지만 그런데 아들을 키우겠다라고 하니까 되게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입양은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때 입양에 입양 안에서의 또 다른 편견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양은 당연히 물어보지 않았는데 딸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아들을 한다고 하니까 왜요? 놀라시고 왜 아들을요? 주변에서. 예, 예. 그리고 사실 저는 그런 그 상황이 조금 당황스럽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단순했거든요. 딸을 키워봤으니까 이번에는 아들을 키우고 싶다. 정말 단순하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아빠는 또 이제 아들에 대한 로망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아빠들 그런 게 있어. 엄마가 딸아이를 친구처럼 이렇게 키우고 싶은 것처럼 아빠도 아들과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 이렇게 같은 뭐 예를 들어 게임도 같이 하고 뭐 얘 낚시도 같이 다니고 운동도 같이 하고 때 목욕탕. 목욕탕 같이 맞아. 다니고. 맞아. 내가 밀어줘도 되는데 굳이 아들한테 밀어달라고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했는데 결정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그 걱정과 염려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아들을?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이게 또 다른 편견이구나. 또 다른 산이지 또. 예, 맞아요. 예, 저는 그냥 자식을 입양이라는 방법으로 키우고 싶은데 그게 어쨌든 성별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난 아들을 키우겠다고 했는데 왜 아들? 이랬을 때 그 저는 그거 거기에서 불안한 마음이 저도 모르게 생겼던 것 같아요. 왜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이게 힘든가? 왜냐하면 저는 아들을 또 키워보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웠는데 사실 좀 흔들리기도 했었어요. 친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아들 힘들다 그랬을 때 막 여러 가지 그 말리기 위해서 막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경험들을 막 나눴을 거 아니야. 안 좋은 것들만. 그리고 실제로 입양 가족 모임을 그 입양하기 전에 나가봤더니 정말 딸들이 많더라고요. 맞아. 아들이 없어요. 근데 정말 그 딸들이 어쩜 이렇게 다 이뻐요. 잠깐 흔들리기도 했었는데 그 남편이 그렇긴 하죠. 남편이 그 아들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저 또한 저도 아들 키우고 싶은 그래서 이제 아들을 진행을 했죠. 두 분이 마음이 딱 맞아서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겠네. 둘이 마음이 약간 좀 달랐으면 그런 얘기들을 막 들으면은 정말 많이 흔들렸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두 아들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막연히 그럴 수도 있어. 그럴 거야.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내가 힘든 경험을 하면 그게 모든 사람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내 경험을 얘기하잖아. 반드시 이럴 거야 라는 그 확신에 차서만 얘기하죠. 그건 내 경험일 뿐인데. 맞아요. 그런 거 있죠. 근데 뭐 지금 아주 든든하게 잘 지내고 있잖아요. 든든 마음으로. 별명 생겼어요. 든든 마음. 든든 마음. 우리 요한이 의한이 어머님은 어떻게 하나도 아니고 두 아이들을 입양. 사실 그 윤수 어머님 윤수는 저희 둘째 소윤이랑 친구고 또 요한이는 우리 셋째 아들. 하고 또 친구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저하고 좀 이렇게 가깝게 좀 지내는. 아, 그리고 막내는 저 그렇죠. 우리 막내가 여기 막내랑 여기 친구예요. 막내는 또 친구고 완전 삼각형이네 우리. 그러게 요한이 잘 있죠. 요한이 얼굴 본지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오래돼가지고 요한이 의한이 어떻게 둘씩이나 입양하게 됐는지 아들을 하게 됐는지. 저희는 그 입양을 마음 먹고 나서 성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했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일남일녀, 그리고 남편은 삼녀일남, 일남삼녀. 그래서 그렇게 동서 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성으로 언니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고 또 남편은 또 형이 있는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저희가 입양의 또 단점이 저희가 또 어쨌든 성별을 또 장점이죠. 장점이죠. 예, 장점. 그렇죠. 장점.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정한이를 위해서 저희 아들로 하자. 그래서 정한이한테 이제 좋은 남동생이 생겼는데 형제를 만들어주고 보니 또 요한이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왕 할 거면 나이 차이 안 나게 또 정한이랑은 10살이 차이 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친구같이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 또 같은 아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정한이한테 요한이가 형제 동생 형인 것처럼 이제 또 요한이도 이제 의한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형제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제 제 생각에 혹시 입양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입양 동생을 입양 의한이를 입양하신 거죠? 그랬어요. 아유, 센스 있어요. 그러신 맞아요. 것 같아요. 보니까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네. 이게 공개 아이한테 이제 입양을 공개를 하고 나면 공개를 해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렇게 부모님들이 같은 상황에 동생이 있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되게 해소가 되더라고요. 맞아. 네. 너무 같이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 녀석들 너무 같이 공유를 해. 아니 맞아요. 어느 순간에는 같은 마음을 있다 보니까. 엄마도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뭐 너는 여기 엄마고 여기 이렇게 말을 안 하는데 개인으로 이제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같은 엄마에서 얘기해주세요. 네, 해줬죠. 그래갖고 근데 어렸을 때는 딱 그런 느낌이 있긴 했어요. 근데 정말 보면은 요한이 의한이도 그렇지만 윤수 준수도 우리 아들도 정말 되게 둘이 정말 돈독하거든요. 놀 때 이렇게 보면은 근데 어렸을 때 보면은 진짜 그런 생각 어쨌든 저희 공개를 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 큰아이하고 큰딸내미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큰딸내미가 엄마 이런 경우에는 아이한테 솔직히 얘기해 줘야 된다. 그래서 밥을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얘들아 우리는 아이가 셋이잖아. 엄마도 셋이고 아빠도 셋이야. 나 지금 부모가 다 달라. 그래서 이제 그냥 저희끼리 빵 터져서 웃긴 했었는데 큰딸이 이런 교육을 제대로 해요. 왜냐면은 그런 거 같은 입양가족 아니라고 해도 사실 자기의 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동생들이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누나가 그냥 탁 치고 나와가지고 엄마가 못해주는 걸 딱 해주고 멋지다 세영이. 그래서 보통 이렇게 비입양가족분들이 이런 얘기 드리면 저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해도 돼? 이러는데 저희는 워낙에 오픈해서 공개를 하고 입양을 해서 키우니까 굉장히 밥 먹다가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 서로 만나겠다 그러기도 하고 그럴 때도 이렇게 같은 상황의 동생이지만 이렇게 동성의 그 동생이 있는 게 좀 더 뭐 이렇게 돈독한 좀 더 이렇게 공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서로 같이 동성끼리는 싸우기도 많이 하지만 서로 공감돼. 그리고 이제 그 여자아이들은 그 감정적으로 공감대가 많이 된다면 남자아이들은 몸으로 이렇게 하면서 공감대가 많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같은 그 가족 안에 아까 그 저기 윤수준수 엄마처럼 딸둘 아들 둘이면 딱 좋은데 넷을 키운다는 게 정말 근데 그 저도 만약에 너무 훌륭해요. 이제 딸둘 아들도 우리 로망이어서 정말 네 번째를 키우게 된다면 딸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요한 어머니는 만약에 넷째를 그러면 또 궁금해 아들. 갑자기 저도 사실은 좀 제가 젊고 그러면 딸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딸 아이에 대해서는 제가 길러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너무 예뻐요. 이제 그 예쁜 게 지금에서야 보이더라고요. 아이들 어렸을 때는 아무 얘기도 이제 아빠 아직 60 안 됐잖아요. 아빠 60 안 됐으면 가능합니다. 네. 제가 조금 풀려난 것 같아요. 아들 기르는 그 힘듦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애기들도 예뻐 보이고 맞아요. 우리 이 얘기예요. 저도 사실 아이 넷을 키우면서 그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아까 제가 다크서클이 없다는데 그동안에 저의 경험이었어요. 제 다크서클이 광대뼈에 맨날 걸려있었어요. 근데 지금 없잖아요. 아이들이 크면 이렇게 좋은 날이 오더라고요. 저희 막내가 이제 11살 여기는 막내가 12살인데
너무 좋죠. 지금 정말 날씨만 봄날이 아니라 인생의 봄날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육아가 너무 힘드시잖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도 그거 다 했어. 조금만 더 참으시면 저희처럼 봄날이 옵니다. 네. 저는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아 그러셨구나. 진짜 아 육아가 다 그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때 너무 아이들 아들이 셋이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매일 친구들한테 나 아이들 빨리 컸으면 좋겠다고 그래, 빨리 커서 중고등학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너 그럼 네가 늙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아, 전 늙어도 상관없다. 근데 지금은 좀 붙잡아 두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 너무 일찍 크는데 지금 너무 지금 너무 좋죠. 너무 또 이제 확 커버리니까 맞아. 그것도 아쉽더라고. 맞아 맞아. 아우 정말 아기 때 모습을 못 보니까. 아기 때 사진 보면 또 완전 또 그 또 추억이 또 새록새록하고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둘씩이나 입양 아들을 입양하게 됐는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또 이제 같은 가족 안에 또 같은 성끼리 있으면 서로 간에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입양이라는 그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 서로 간에 부모에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지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나눌 수 있는 그런 입양에 관한 그런 네, 편안하게 맞아요. 나눌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같은 형제끼리 동성애 형제나 자매끼리 하면은 좋을 것 같다고 이제 생각해서 두 분 다 이제 아들 둘을 입양하셨다는데 정말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네. 우리가 지금 모인 가정이 세 가정이지만 우리가 떴다 하면 아들이 다섯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섯이죠. 사실 입양 모임 가면 다 이렇게 여자아이들이 많잖아요. 이쁜 공주님들이 많은데 아들들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들을 키우면서 뭐 사실 솔직히 말해서 힘든 게 없겠어요? 딸 키운다고 다 좋고 다 힘들겠어요? 아니잖아요. 힘든 것도 있지만 또 좋은 것도 있고 즐거운 것도 있고 뿌듯한 것도 있고 예, 이번에는 이제 우리 아들 둘을 키우면서 나 정말 아들 키우기 너무 잘했어. 내가 아들을 안 키웠으면 이 재미를 못 봤을 텐데 야 정말 탁월한 선택이야라고 생각하시는 거 기탄 없이 막 시간 제한 없이 마이크 안 꺼요. 여기서는 5분 지나도 마이크 안 끄니까 좀 얘기를 좀 이렇게 좀 나눠봐 주세요. 네, 윤수 네, 주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